그래서 지환이 뒤에 삽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뭐 할 수 있는 거로 배웠어요. 마찬가지 어제랑 비슷한 거 배웠죠.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할 수 있어 아니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러면 오늘은 뭐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주로 나오겠어요? 경영치. 눈치 빠르네요. 오케이, 셔플 좀 풀고요. Can you jump? 그렇죠. 아따 빠르다. Can you jump 한번 써볼까요? J-U 확신이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Can you jump? Can you jump? 라고 묻고 그 다음에 그럼 요 밑에는 마침표로 끝나는 표현 You can jump. You can jump 하면 되겠죠. 오케이, You can jump의 뜻은 너는 점프를 할 수 있다. 너는 점프할 수 있다니까 여기에 이 문장에다가 문장에다 질문하면 누가 다 영어도 똑같이 표시하면 You can jump 뭐야? You can jump 이렇게 되죠. 이렇게 땅콩이 만들어집니다. 땅콩을 보고 뭐라고 한다? 누가다 누가다라고 그러고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있고 제일 먼저 배웠던 건 비동사 비동사 그 다음 배웠던 건 하다시 하다시인데 구분해야죠. 하다시 더즈랑 비. 하다시 더즈랑 비예요? 아 더즈랑 두요. 하다시 속에는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원래 모습일 때 들어 있고 히나 쉬나 이시 어떤 남자 한 명이 뭐뭐한다 어떤 여자 한 명이 뭐뭐한다 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뭔가 한 개가 뭐뭐한다 할 때는 더즈 거기가 숨어 있어 하다시 끝에 s가 밖으로 삐져나오게 된다. 다음 세 번째 방법은 양념시 양념시를 쓰는데 양념의 종류 볼까요? 능력의 양념? can 네, can이 무슨 뜻이길래 능력의 양념이 됐죠? 뭐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래 양념도 있죠? will의 뜻이 뭐길래 미래 양념이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의무의 양념도 있죠? should 오, should. 학교에서 should 만나본 적 있어요? 아직요. 아직 안 만나봤어요? 그것은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추측의 양념도 있습니다. 추측의 양념은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였지? 엄마 일지도 모른다니까? may. 네. 그 다음에 허락하는 양념도 있어요. 허락하는 양념의 뜻은 뭐뭐? 해도 된다는 yes yes인가요? may죠 둘 다 똑같은 may 네 may는 추측의 뜻으로서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해도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추측과 허락의 양념 may 의무의 양념 해도 해야만 한다 should 미래 양념 할 것이다 will 능력 양념 할 수 있다 can 그 중에서 지금 상대방이 점프를 할 수 있는지 물어야 되니까 소금이 필요해, 후춧가루가 필요해, 설탕이 필요해, 올리고당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올리고당. 올리고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리고당을 사용했죠. 자, 근데 음식에 양념을 뿌릴 때도 규칙이 있듯이, 네. 그렇죠? 규칙 없죠, 규칙 없죠, 그죠? 미역국 끓일 때, 그렇죠? 설탕 막 넣으면 되죠, 그렇죠?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죠. 그렇죠. 그 후라이드 치킨 할 때 케첩 이렇게 하면 되죠. 네? 후라이드 치킨 만들 때 케첩으로 양념하면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 해봐 케첩 다 타고 맛있겠다 그래 아니 뒤늦게 케첩을 뿌리면 돼요 나중에? 네. 나중에 뿌릴 수 있겠지 자 양념을 뿌릴 때 규칙이 있듯이 양념실을 쓸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양념실 뒤에는 반드시 원래 뭐죠?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 하다시 뭐뭐 다라는 뜻의 비동사나 하다시가 원래 모습 원래 모습 비동사를 써야 한다면 비 하다시를 써야 된다면 두 또는 더즈 두가 들어있는 모습을 써야 된다 했습니다
그쵸? 어, 그런가? 아닌가요? 몰라요. 오케이, 몰라요. 비 잔뜩 온다. 뭐야? 뭐야? 자, 요거 동의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행복하다. 시 뭐였지? 시 R? She are two. 응? She are two? 아닌가? 더진가? 아! 시얼 더지요. 이게 그녀는 행복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아,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지 말고 해피를 붙였어야 됐어요. 이렇게? 네. 아. 네, 그리고. 어. 또. 그리고 뒤에 S 붙여요. 와, 완벽. 이렇게. 와, 완벽. 해피의 뜻이 뭐예요? 행복한. 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속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나 더즈가 들어가요? 정말 신기하다. 시창기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시에 더즈나 두를 집어넣는 것도 처음 보네. 어떤 시, 두나 더즈는 무슨 시에,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에 들어가야 돼? 하다시. 해피의 뜻이 행복하다야? 네, 아니요. 그럼 해피의 뜻이 뭔데? 행복한. 그럼 무슨 신들? 하다시. 아, 행복, 어떤 시? 그러면 지금,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행복하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 어떤은 어떻다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방법이 뭐였어? 비동사 사용하? 그럼 어떠시 앞에 비동사를 쓰면 된다고 했지? 네. 어, 비동사의 종류? M is or.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아, she is happy. 뭐 she are도 난 또 처음 보니까 she is는 줄였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she 그녀는 행복하다 she happy 에? 똑바로 안 할래 she is happy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그녀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she can is happy 오케이 그래서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건 뭐예요? 비동사 사용 비동사죠?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을 뿌려놨죠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뜻이 살짝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념 씨 뒤에는 여기에 행복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죠 M is R을 보고 뭐라고 불러? B 왜 B도 B동사라고 불러? M is R을 왜 B동사라고 부른다고? 원래 모습이 B여서 그녀는 행복해질 수 있다? She can be happy 이거 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네 어? 여기에 그녀가 행복하다 할 때는 She가 사용됐고 양념이 없으니까 She랑 같이 쓰는 B의 형태가 원래는 그녀가 행복하다는 she be happy인데 어? she가 있네? 그럼 나는 바뀌어야 되겠네 근데 여기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고 있어? 양념을 집어넣고 있지? 네. 그럼 양념을 썼으니까 양념씨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니까 be 동사는 있어야 돼 she can happy 하면 안 되고 네. 왜 안 돼? she can happy는 왜 잘못된 표현이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양념씨요. 양념씨인데 내가 양념을 쓸 때 양념씨를 쓸 때 규칙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어. 아. 어?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요? 어, 다. 가 와야 되는데 행복한이잖아, 해피는. 네. 행복한을 행복하다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쓸 수가 있다 없다 is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고요. 아. 양념 씨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 네. 얘기했잖아. is, m도 원래 모습이 b고, is도 원래 모습이 b고, are도 원래 모습이 b라고요. 네. 이거 어제 했던 거야? 네. 처음 가르쳐 준 거야? 어제 했던 거야.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이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she is happy. 근데 그녀는 행복할 수 있다 하려니까 양념을 뿌렸더니 she can be happy.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She no, isn't happy? 너? 너는 아니요. 그녀는 행복하지. 여기 내가 뭐 이런 말 하고 싶으면 그때는 No, she isn't happy 하겠지. No를 내가 뭐 언제 쓰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말 하라는 얘기도 아닌데 그냥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라고 그랬는데 She isn't happy.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이건 She is happy? 이 she happy?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했던 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을 때 비동사일 때 그냥 뭐뭐 한다 라는 표현하는 방법,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 누가 뭐뭐 하니 라고 묻는 표현 방법.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다 하다시 영어로 말하라고요. 그녀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she isn't happy. 그녀는 행복하니 She 그냥 행복하 Is she happy? She is를 is she 하면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겠지. 자 그럼 얘도 해보자. She can't be happy.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 이거는 Can be she happy? 행복해질 수 있나요? Can she be happy? Can she be happy? Can she be happy? Can be she가 아니고요. Can she be happy? Can she be happy? Hey. 여기에 누가 다 그려보면 누가 그녀가 다 행복할 수 있다였으면 누가 she can be happy. 얘만 앞으로 가면 되지 왜 얘가 앞으로 가냐? 응?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했어요. 점프의 뜻이 뭔데? 뛰다? 점프하다 무슨 신데? 어떤 시? 하다 시요.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예요. 왜 비동사 왜 썼지 여기다? 여기 비동사의 뜻 두 가지인데 이다와 있다 중에서 뭐 무슨 뜻이야 얘는? 나는 점프하다 이다야? 아니, 난 점프하다 있다야? 아니요. 어? 얘 뜻이 뭔데? 뛰다. 그 무슨 신데? 하다 씨. 그러면 나는 점프한다 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 하다 씨 써요?
도대체 얘가 왜 필요한데? 어? 무슨 I am 점프야? I am 나는 점프하다 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너는? 어? 점프하다가 하다 쉬면 나는 점프한다는 I jump 하면 무슨 I am 점프야? I am 점프는 어? 그러면 나는 점프할 수 있다는 I can be jump 어, 아 얘가 점프하다라는 뜻이 아닌가 봐? 네? 어,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지? 점프하다 이다야? 아니요 어? 내가 지금 양념치 쓰면 양념치 뒤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무슨 어, 어떤 모습으로 뒤에 오면 된다 그랬어? 너가 하다? 어. 도대체 얘가 왜 필요하냐고. 점프의 뜻이 뭔데? 뛰다. 어 그럼 무슨 신데? 하다. 그럼 무슨 뜻을 갖고 있어?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은 거야 얘가? 어 얘가 왜 필요한데 도대체? 네. 무엇으로 집어넣는 거야? 응? 어? 너는 행, 선생님이 계속해서 왜 비동사가 필요하고 비동사를 왜 써야 되는지 내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겠어. 야, 나는 행복하다. 이건 어떻게 표현해? I happy? 아, happy가 그럼 무슨 뜻이야? 행복한. 그러면 이거 I happy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마침표 못 찍어. 나는 행복하다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I am happy? 응? 그럼 나는 행복할 것이다. I can. 할 것이던데, 이거 미래 양념 뿌린 거 아니야? I will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무슨 방법이야? I will happen. 양념치예요. 양념치 쓰면 양념치 썼을 때 규칙이 뭐라 그랬어? 양념치 뒤에 규칙 사항이 많았는데 지켜야 될 게. 뭐가 다로 끝나야 되고. 원래 모습으로. 그럼 happy의 뜻이 뭐야? 행복한. 그럼 이거 뭐뭐 다야? 아니요. 어? 얘를 무슨 뜻으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면 지금 행복하니 행복하다 되는 이 변화는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거네? 어떠니 어떻다 되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더라?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붙이고 그 I will happy가 이게 맞는 표현이야? 아니요. 그럼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이렇게 바뀌어서 온다고요. 누가 내가 다 행복하다 I am happy였는데 양념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어 그랬더니 M은 어? 나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야 되겠네? 양념 들어왔네? 라고요. 다음번에 또 물어봐도 또 모르겠지? 그치? 이건 모를 테니까 아는 걸로.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는 I am happy고 나는 달린다는 뭐야? I run. 왜 또 I am run 하지 왜? 어? I am run이야 I run이야? I run이요. 여기에 이번에는 왜 아까 전에는 I am happy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왜 그냥 I am run이 아니고 I run이에요? 원래 run을 하다시 런의 뜻이 뭐니까? 뛰다. 아, 아니지. 달리다. 뛰다나 달리다나 뭐 그게 그거고요. 어쨌든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러면 나는 달린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방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나 더즈인데 여기 I니까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쓰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I can be run이야. I can run이야. I can run. 당연히 I can run이지. 아까 전에는 왜 I will be happy 했는데 왜 이번엔 be 동사 왜 쓰면 안 돼? run의 뜻이 달리다고 하다 쓰니까. 그래. 자, 그리고 내가 어제 이것도 가르쳐줬어. 그녀는 달린다는 거야. She runs. 그렇지. 잘 기억하네. 자, 이번에 그녀는 달린다는 표현은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하다시는 맞는데, 이 달리는 행동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he나 she나 it이 오면 하다시 do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했어? 하다시 does를 써야 된다 했지.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녀는 달릴 수 있다. 그녀는 달릴 수 있다? 양념을 쓰면 뭐뭐 다란 뜻을 가진 말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고? 원래 모습으로. 하다시라면 어떤 단어가 하다시라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을 때가 원래 모습이다? 두. 두가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가 원래 모습이라고. 어제 이런 거 했는 거 기억나요? 네.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프할 수 있니? Yes, 있으니? I can. 오케이. 잠깐만요. Yes, I can. I can jump. I can jump. 사실은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이 뭐다? Yes, I can jump. Jump.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I can jump. 오케이, 여기 읽어보세요. I can jump. 똑같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점프할 수 있니? 너는 캠 점프할 수 있니? Yes. 너는 점프할 수 있니를 영어로 말해달라고요. Can you jump? 그렇죠. Can you jump? 라고 물어봤는데 할 수 있으니까 Yes, I can. Yes, I can. 생략된 말? Jump. Jump.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Can you cook? 오케이. 그렇죠. 넌 요리할 수 있니? Can you cook? 오케이. 그러면 You can cook의 뜻은? 너는 요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 선생님이 단어할 때 cook은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단어. cook의 뜻은 1번 뜻하고 2번 뜻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대요. 요리하다? 그래요? 쿡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요리사 요리하다. 자, 이 쿡이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응? 보통은 뭐뭐 하다라는 말 뒤에 ER이나 또는 R을 붙여야지 뭐뭐 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요리사는 요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얘는 특이하고요. 이렇게 뭐뭐 하다에 ER이나 R을 붙여서 뭐뭐 하는 사람 만드는 애들이 정상적이야. 네. 자, 너 어제 노래하다 배웠어. 노래하다 뭐였어요? 아, you can 아니 아니 그냥 노래하다가 뭐였는데 너는 아, 뭐... sing이죠. 네.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은 뭘까요? Singer. Singer. 가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있는 거 중에 이것도 있어. 놀다. Play. Play. 그냥 놀다란 뜻이야. 그러면 네. 노는 사람. Player. Player.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운전하다. 운전하다 알 텐데. 운전하다. Drive. Drive. 운전하는 사람 드라이버. 드라이버
됐습니까? 네. 자, 보통은 뭐뭐 하다라는 말 뒤에 어제 춤추다도 배웠네. 춤추다. 춤추다. Dance. 그럼 춤추는 사람. Dancer. 보통은 뭐뭐 하다라는 말 뒤에 ER이나 R을 붙여야지 사람이 되는데. 네. 근데 쿡은 특이하다. 쿡은 쿡에도 ER을 붙여서 쿠커를 만들 수 있는데 쿠커는 사람이 아니라 뭐의 명칭이다? 도구? 도구의 명칭이야. 다른 녀석들은 하다시에 ER이나 R을 붙이면 사람이 되는데 쿡은 사람이나 사람이 아니고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쿡의 뜻이 그러면 you can cook 할 때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써온 거예요? 요리하다. 요리하다로 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다? 하다시. 하다시고 그렇다면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이 있다. 있죠. 비 필요 없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You are a cook. You are a cook. 이건 무슨 뜻이게? 그렇죠. 너는 요리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쿡은 그냥 이렇게 쓰는데 너는 요리사다. 근데 너는 가수다 라고 하고 싶으면 You are a sing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You are a singer를 해줘야 된다. 자, 만약에 You are a cooker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게 되는 거야? 너는 요리 도구다. 너는 밥솥이다. 라는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쿡이 특이한 거야. 보통은 사람 만들려면 뭘 붙여줘야 된다? ER. ER을 붙여줘야 되는데 얘는 ER 붙이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됐습니까? 사람이 아니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난 요리는 못해. No. No. I can't. I can't. I can't cook.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요리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요리 못한대요. No, I can't. I can't cook. 계속해서 넌 그림 그릴 수 있니? Are you draw? Are you draw? 한번 써볼까요? W.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 Dar. 그러면 여기 W가 되는 소리. 우. 우. 그러면 Dar 우네요. Dar 우. Dar 우죠. 네. 그렇죠. Dar 우의 뜻은 없어요. 일단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Dar 우가 도대체 뭐야? 야, 그리다 소리가 뭔데? 들어. 그러면 소리를 한번 분석해서 드, 얼, 어 이런 소리 아닌가? 아직 아니야. 들어. 들어. 아, D R A. 뭐였지? 이제 O 남았는데. O. 아, 이거야? 네. 드레우야, 드레우. 아니요. 네. 쓰기 연습 안 하십니까 요새? 아니요. 자, AW나 AU는 둘이 붙어 있으면 무슨 소리 낸다? 우. 오. 그래서 드, 라.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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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우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식이야. 이름 시키야. 달구야.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치? 그래서, 너는 그림 그릴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draw? 이게 맞냐? 이게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뭐지? B동사. 비동 드로가 그러면 그리다 드로의 뜻이 그리다라는 하다시가 아닌가 봐. 아.
나 잘못한 게 있어요. You can. 아 아니 can you? Can you예요. Can이었어요. Can이 까먹고 있어. 그래서 넌 그림 그릴 수 있니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Can you draw? 넌 그림 그릴 수 있니? Can you draw? Can you draw? Can you draw? Okay, draw의 뜻은? 그리다. 그러니까 무슨 시야? 하다 시. 그리고 원래 모습이야? 원래 모습 아니야? 원래 모습이야. 뭐가 들어있어 지금? Do. Do가 들어있죠. 그래서 you can be draw야. You can draw야. You can draw. You can draw 하면 누가 다네요. 묻지 않고 평범한 문장. 너는 그림 그릴 수 있다? You can draw. You can draw. 근데 얘를 물어야 되니까 You can이 묻는 느낌 들어? Can you가 묻는 느낌 들어? Can you. 그래서 너는 그림 그릴 수 있는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표현은? Can you draw? Can you draw?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No. 대답이 No. Can't, no ca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No can't. No. No. 아 아니요. No, I can't. 누가 못 그리는지 누가 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죄송해요. No, I can't. 그럼? I can't. I can't. 그럼 왜 그림을 못 그릴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한 발로 깡총깡총 뛸 수 있니? Can you hop? Can you hop? Hop의 뜻은? 한 발로 뛰다. 무슨 시? 하다 시. 오케이. 오늘 하다 시 되게 많이 배우네요. 하다 시가 같이 먹게. 오케이. 너는 날 수 있니? Can you fly? Can you fly? Fly의 뜻은? 날다. 날다. 또는 팔이란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오늘 스펠링 틀린 건 뭐야? 쓰기에 말로 쓰기에서 틀린 건 뭐예요? 몰라요. 모른다고? 까먹었어요. 까먹었다고? 뭐였지? 헐.